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류재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로 온 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 1987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여기 온 거 말고는 오늘 이번엔 제가 처음 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고려대학교 근처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막걸리 집하고 술집밖에 없었는데 그때 많은 고대 선배들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여기 와서 오랜 동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연을 이쪽에서 위촉을 받고 이제 무엇을 말씀드릴까라는 주제를 정할 때 너무나 전문적인 얘기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음악을 한국에 와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중이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하나의 소수 집합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과연 저희가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이라는 걸 접해 오셨고 또 음악이라는 게 사실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클래식 음악도 있고 대중음악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옛날에 불렀던 동요라는 것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악이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음악이라는 거는 그중에서 약간 특화된 장르죠. 클래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뭐 음악이라는 거는 언어고 뭐 고급 언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악은 언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저는 음악이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음악으로서는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서 야 너 절로 가봐, 일로 와봐 할 수 있는 얘기를 음악으로 절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메시지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작곡가들이나 뭐 음악 평론가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음악은 뭔가 뭐 대단한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인류의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볼 때 저는 가끔씩 되게 웃겨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쉽게 말해서 음악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공기의 파동을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물리적인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밖에 안 돼요. 그거를 뭐 어떠한 뭐 언어적인 배치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다른 얘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고 또 듣거든요. 과연 그런 거는 어디에서 시작돼서 과연 이 음악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들을 만한 게 되는 건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사람 말고 기본적으로 뭐 동물들한테 음악을 들려줘가지고 뭐 말한테 들려줬더니 뭐 생육이 빠르다, 닭한테 들려줬더니 달걀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 자체가 이 닭이나 말들이 이 음악적 언어를 이해해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 파동 자체에 대해서 어떤 안정을 느끼는 건지 실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은 음악이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동을 옆에서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미테이트 한다 그러죠, 우리가. 약간의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딱 느꼈을 때 후자가 우리한테 더 빠르고 강력하고 뭐랄까 좀 흥분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박동하고 파장하고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펄스예요. 그 펄스를 가지고 만드는 게 사실 음악이에요. 음악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시간. 시간에 있어 가지고 기준점을 정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대는 거를 리듬 또는 박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피치. 피치라는 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냥 진동수예요. 진동수. 근데 진동수 몇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협파라는 걸 얘기하고 합쳐지지 않을 때는 불협화를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안정스럽고 불협화를 한다. 그럼 과연 이게 뭐냐. 우리가 왜 여러분들 듣는 음악은 쉽게 말해서 서양 음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양 음악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은 한국 음악도 아니고 말레이시아 음악도 아니고 일본 음악도 아니고 그냥 서양 음악이에요. 사실상 서양 음악하고 한국 음악하고 또 동양 음악 또는 저기 알래스카 음악들, 아프리카 음악들을 딱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꼈던 모든 거가 달라요. 인도에 있는 음악 같은 경우는 라가 같은 경우는 그냥 연주만 보통 이틀 정도로 연주를 하죠. 그냥 똑같은 거 우리가 느끼면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쭉 듣다 보면은 뭔가 변하긴 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럼 이런 음악들 자체가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서양 음악하고 같은 거냐? 아니죠.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음악으로 한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음악이라 듣고 있고 교육받아오고 했던 거 거의 대부분들은 서양 음악이에요. 사실 지금 왜 한국 음악이, 국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시스템이 다른데 너희들은 이걸 인정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방글라데시 음악을 해요. 그러면 다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재밌다. 뭔가 좀 다르다. 근데 그거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거라고.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교 때 굉장히 유행하던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뭐 최고고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사실상 시스템이 다른 걸 가지고 이거를 왜 최고라 그런지 그때 우리 농담으로 있어요. 그 한국에서 국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국악을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세계 1인자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말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많은 한국 작곡가들이 한국의 멜로디, 아리랑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제가 지금 활동하는 그러니까 메이저 무대라고 얘기해요. 그 메이저 무대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류의 탑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무대를 얘기를 해요. 전 거기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음악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업세트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전체적인 음악과 대중이라는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에 메인 컨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음악의 기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몇 가지 얘기할 수가 있죠. 일단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과연 클래식 음악이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클래식 음악이란 범주가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기보가 되어 있는 악보는요.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3000년 전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독 불가능해요. 악보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불가능해요. 실제적으로 기보가 돼가지고 나타난 음악들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약속이 돼가지고 똑같이 불려지게 된 그런 약속이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800년이에요. 천 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음악들은 다 구전 음악이었어요. 따라 부르기. 이 음악들이 전 계속 얘기하지만 카테고리가 지금 서양 음악에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동양 음악 아닙니다. 그 음악들이 현재 와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음악들이 남아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있다. 그게 클래식의 정의예요. 클래식 정의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지금 비틀즈 음악이 앞으로 100년 후에는 그게 클래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왈츠나 이런 것들은 퇴폐적인 거라 해가지고 궁중에서는 아예 금지가 됐던 음악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고급 클래식 음악이 돼버렸죠. 시대라는 거는 언제나 가치를 변하게 만들어요. 그 가치를 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익숙해지고 그거를 또 다시 반복하느냐. 그것이 사실 클래식 음악의 가장 중요한 정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이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돈이 되느냐는 문제죠.
플래시 역사에서 가장 CD가 많이 팔린 사람이 캐란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팔린 게 전 세계적으로 80만 장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벌써 1000만 장 찍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용필도 그렇고, 몇몇 발라드 가수들도 그렇고,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80만 장은 사업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1년 유지비가 KBS는 약 150억이 들어갑니다. 서울시향은 거의 200억에 가까워요. 베르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750억 원이 들어갑니다. 1년 유지비가, 단순하게 유지비가. 과연 이런 금액을 쏟아부어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사실 음악은 그렇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좀 소비재 중에서도 너무 무가치한 거죠. 이거는 투자를 하는 것만큼의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거의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BOP를, BEP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연주자들만 봐요. 연주자들이 크기 위해서 얘네들이 4살, 5살부터 연주를 시작합니다. 한 번 레슨비가 보통 3, 40만 원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 돼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그냥 싼 게 몇 억. 스트라디바디나 아니면은 과르네리 델 제수 같은 경우는 벌써 100억 원짜리는 흔한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 봤자 그 중에서 남는 사람은 예고 한 학년 전체 다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남으면 많이, 그러니까 연주자로 한 명 남으면 많이 남는 거죠. 제대로 된 연주자가. 서울대를 갑니다. 연대를 가요. 한예종을 갑니다. 고대는 다행히도 음대가 없어요. 여기 가가지고 애들 또 그 안에서 또 선생들 뒷바라지하고 교수들 그 갑질하는 거 끝까지 봐주다가 결국 나와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껏 해가지고 뭐 외국 유학까지 나와가지고 오케스트라 들어가면 잘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들어가는 것까지만 해도 정말 다행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하고 먹고 사는지 저도 그냥 모르겠어요. 뭘 해서 먹고 사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애를 쓰고 정말 그 난리를 치고 집안 기둥 뽑아가지고 한다는 게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과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데? 이 음악이라는 게 뭔데? 이런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사람들한테 만드느냐? 아,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여기 남학생들 많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음악하는 여자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성격 좋은 사람들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또 너무 많이 떠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런 걸 써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 음악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 많은 돈을 쓰는데 왜 세계적인 연주단체가 이렇게 없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연주자도 외국 갔다 와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연주할 데가 없대요. 예술전당에서 리사이트 한번 대관하는데 한 250만 원입니다. 내가 거기 기획사 가서 맡기면은 기획사에서 기획사비 한 100만 원 주고 포스터 한 150만 원 줘서 찍고 내가 광고비 한 100만 원 들고 그러면 뭐 한 700만 원 좀 들어요. 이거 다 순수하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술의 전당에서 리사이틀에서 하는 공연은 거의 99%가 자기 돈 내서 연주하는 거예요. 자기 돈 내서. 그걸 또 보고 또 부모들은 좋아라 와서 보죠. 손잡고 와가지고 진짜 또 부르고 동네 단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좋아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좋아서 한다면 그만한 희생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음악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간단한 게 한 번에 레슨비가 3, 40만 원이에요. 그것도 뭐 진짜 저는 그 선생님들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도 뭐 열심히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20분? 30분 봐주고 자기 새끼 선생한테 넘겨가지고 그걸 또 거기서 또 공부를 시키고 또 돈 따로 내야 되고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2, 300만 원 넘는 때도 있어요.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죠. 1년이면 1억이에요. 그거 10년 정말 2, 30억이 그냥 막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시켜요.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시키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주자가 좋은 연주자가 많으면 제가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음악가였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연주자가 나오더라도 실제적으로 활동한 무대가 있는지에 대한. 전 여기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외국을 봤을 때 제가 왜 뭐가 문제가 한국하고 뭐가 다르다는 걸 딱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연주회에 관객으로 많이 안 와요. 다 보면 머리가 하얘. 한국은 보면은 참 젊은 사람들의 관객으로 참 많이 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에서는 머리가 하얀 사람이 돈을 내고 와서 보는데 한국에서는 머리가 뭐 우리 다 까마니까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냥 와서 봅니다. 왜냐하면 다 초대권을 뿌리기 때문에. 물론 비싼 공연도 있죠. 그런 것들은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젊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걸 정말 즐기려는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한 게 정말 좋은 공연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정말 너무너무 비싸더라고. 요즘 이제 가격이 50만 원 넘는 공연도 정말 흔하죠. 여러분들이 50만 원 내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 너무나 그렇게 입장권이 높아지는 건 단순한 논리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케스트라 하나 오는데 비행기 싸만 보통 한 3억 정도가 듭니다. 오케스트라 개런티 한 2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요즘 지휘료가 너무너무 높아요. 거의 오케스트라 전체 연주료하고 맞먹을 정도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한번 오케스트라 데려오려면 10억, 12억이 들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큰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이 첫 번째는 세종문화회관이 훨씬 제일 크죠. 근데 문제는 거기는 음향이 너무 나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데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거기는 2,400석이에요. 12억 나누기 2,400 하면은 가격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쯤 가격을 해야 되는지.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런 오케스트라를 한 번도 안 듣고 뭐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만한 오케스트라 있으면 좋죠. 외국 안 나가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오케스트라 지금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명호 씨 굉장히 싫어요. 그 형도 싫어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 별로 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인정해줘. 그 사람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지휘자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그 시향 사태 많이 들으셨죠? 얘기는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이상한 평등주의라는 게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자체를 굉장히 비판을 하죠. 이게 과연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외국에서 받는 돈보다 한국에서 많이 주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이 한국에 받는 다른 지휘자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죠. 자, 그렇다고 뭐 서울시장이 지금 뭐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뭐 뉴욕필처럼 뭐 대단한 오케스트라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그만큼 만들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한 평등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요. 제가 그 동아일보의 홍모 논설위원님하고 굉장히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에 아예 칼럼에 썼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왜 철학을 배워야 되나.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머리 있고 그때 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예요. 그냥 자기 딸들. 제가 서울대에서 그 교수 노릇을 하면서 제가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은 부모가 찾아와요. 입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시집을 잘 보내기 위해서 서울대 보냈습니다. 우리 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얘에 대해서는 더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가 갈리죠. 왜냐하면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정말 정말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런 친구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물론 고대 분들 앞에서 서울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서울대 시험 쳐요. 붙었죠? 그 다음에 자퇴하고 외국 가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봐요. 그냥 서울대 나중에 명함 따려고 입학했다는 거. 그 사람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못 들어와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부모님들이에요. 정치라는 얘기를 왜 음악이 너무 웃긴 게 제가 옛날에 그 로스트로포비치라고 유명한 첼리스트 미샤 마인스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구소련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싸우기 위해서 망명을 했죠. 그러면 서방 세계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영웅 취급했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아니 그런 사람들 자기의 정치적 얘기를 충분히 한 사람들 아니냐. 그럼 얘기를 해요. 그때와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다. 안 그렇죠. 시대는 다르지 않죠. 사람이 똑같을 뿐이죠.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고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모차르트, 베토벤 시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 같아요. 베토벤, 모차르트 그러면.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철학가들이 칸트, 헤겔이에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근시대, 우리 바로 옆이에요. 칸트, 헤겔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어디예요? 화이트헤드. 그다음에 비트겐슈타인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프로이트는 약간 저쪽에 있으니까 따로 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는 유럽인들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사는 곳에서 10km 이상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대접을 받았죠. 아, 물론 멀리 나갈 때 있어요. 전쟁터 나갈 때. 그거 말고는 정말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음악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연주 여행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돌아다녀요. 여행이라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걸 주죠. 첫 번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이라는 어떤 뭐 기독교계의 비밀 결사 같은 거가 있었는데 그 회원이었다는 건 유명한 사실이고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작곡가들, 음악가들은 기본적으로 체제에 대해서 좀 반항적이었어요. 베토벤도 그렇고. 가장 뭐 극한에 간 사람이 바그너죠. 나라 하나를 거의 말아먹었으니까. 그거 없어졌거든, 나라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뭘 얘기를 했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음악에다 써놓지 않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 그런 사람도 있죠. 베르디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오페라 중에서 전혀 뜬금없는 뭐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평론가들이 고개를 젓지만은 이태리에 가서 그거 딱 보면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 의미가 달라서 그렇죠. 여하튼 간에 그 당시의 모든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아무 얘기지 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에 뭐 나는 이거 정치적으로 뭐 어떻다 이렇다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근데 유독하게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음악의 사상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무지무지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이 음악이라는 거가 왜 두렵냐면은 선동을 할까봐 프로파간다의 역할로 쓰일까봐 음악 자체로는 프로파간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그거 가지고 선전을 하겠어. 근데 왜 그걸 반대를 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냥 지금의 정부 시책이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는 음악이라는 걸 보는 가장 기본적인 각도, 예술이라는 걸 보는 가장 이쪽에서 원하는 각도는 정부에 대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뭐 그게 뭐 위정자들 입장에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예술의 전반적인 것처럼 이게 호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그
음악계에서의 그돈뭐 경제적인 문제 이거 얘기했지만은 또한 가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한국 예술계에서 두 번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아카데미즘에 묻혀 있어요. 학교 안에 있다고 다. 학교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살수 있는 길이 교수가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가 되려고 별짓을 다 하죠. 하다못해 자기 뭐 교수가 될수 있는 선생들 뭐 외국에서 오면은 공학까지 나와가지고 짐 들어주는 사람도 봤고 뭐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물려요, 대물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또 끼리끼리 뭉친다는 거죠. 저는 뭐 많이 보죠.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거기 음대 쪽이나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널려 있는 것들이 뭐냐면 무슨 학회, 무슨 협회, 피아노 협회, 작곡 협회, 뭐 한국 현악기 협회, 한국 타악기 협회. 거기 연주회 한번 가봐요. 자기들 제자하고 제자들 부모하고 자기들밖에 없어요. 동네잔치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카데미 때문에 그래요. 이 아카데미라는 게 뭐냐면은 선생과 제자 관계가 물론 예술계는 도제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도제식 교육을 받았고 외국에서도 저는 도제식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무기로 삼는다고. 이런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요를 하죠. 학생들한테 표 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제 동원하기. 연주할 때 자기들 연주할 때 학생들은 뒤에서 의자 나르고 있어요. 그런 짓을 시키고 실제로 시키고 있고 그거는 제가 80년대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반복이 돼 있어요. 과연 이게 뭐냐 이거죠. 선생과 제자 관계로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자기들끼리 평가를 하고 관중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평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에 난 평론 있잖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신문에 난 평론은 딱 보면은 그 신문사 주관이에요. 자기 신문사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고 무슨 뭐 C일보, D일보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들 뭐 창사 50주년, 45주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불렀던 그런 음악회들 자기들끼리 평론을 또 실어요. 나쁜 얘기 싫겠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대중들은 뭘 보고 좋은 거를 보냐?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평론가들이 좋은 얘기 하면 좋은가 보다. 나쁜 얘기하면 나쁘나 보다. 이거는 정말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어요. 그냥 운 좋으면 좋은 연주고 운 나쁘면 나쁜 연주예요. 근데 나쁜 연주가 훨씬 많다는 게 문제지.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참 작곡가로서 참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한국 작품 중에서 외국에서 연주된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리운 금강산. 여러분 솔직히 그 곡이 세계적인 곡이라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리랑 되게 좋아하죠. 특이하죠.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제일 많이 쓴그 멜로디, 제일 많이 쓴 테마가 아리랑일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때까지 유럽에서 30년 동안 판을 치고 있는데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쪽하고 시스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그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메이저 무대에 못 가냐? 당연하죠. 아카데미니까. 죽어라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전 여러분들 학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 동일시하게 해서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은 곡을 씁니다, 남들하고. 안 그러면 남들하고 튀는 곡 쓰는 거안 좋아해요. 그것도 1970년대, 80년대 그때 한창 유행했던 현대음악. 그거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들이 포장을 하죠. 여기서 현대음악 많이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작곡가들이 과연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첫 번째는 학교에서, 두 번째는 학생들 개인 레슨. 아까 말한 대로 2, 30만 원씩 받고 애들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선생들의 생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반복돼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악순환. 그러니까
무대에 서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이미 한국 연주자, 한국 음악가들, 한국 작곡가들, 제가 보기에는 한 99.9% 버린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겠냐. 자기들이 뭐 벤츠를 몰고, BMW를 몰고, 뭐 볼보를 몰고, 그 돈 가지고 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 망정. 그걸 가지고 투자는 안 하죠. 절대로 작곡가한테 자기 돈 주고 위촉 안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제가 대중하고 음악하고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한 잣대가 있어. 여러분들 대중음악이란 게 있잖아요. 대중음악이란 게. 대중음악은 분명히 시장이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표를 팔아주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뻐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쪽은 너무 학문화되어 있어요. 예술은 학문이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쌓아 내려왔던 음악을 그냥 반복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그게 시스템이 쌓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학문으로 보고 이거를 아카데미 내에서 그걸 가지고 도착화시켜요. 자기들이 무슨 학자인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예술가들은요, 기본적으로 광대예요. 광대여야 돼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좋은 느낌과 반향과 그다음에 그들의 각오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교수가 되면은 그냥 교수인 척을 하죠. 뭐 아시겠지만은 해외에서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다 자기가 충분한 업적을 쌓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업적을 인정을 받아서 교수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일찍 교수가 되고 너무 일찍 그걸로 끝이 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현대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대중한테 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느냐. 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현대음악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지원금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돈을 많이 줍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그 다음에 뭐 서울시 문화재단 뭐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분배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문화체육예술관광부죠. 이쪽에서 제일 많이 돈을 쓰는 데는 물론 체육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 그렇게 많이 쓴 편은 아닌데 그 중에서 많은 돈들을 창작에 씁니다. 제가 재작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오케스트라 곡만을 모아가지고 한국 창작 음악을 연주를 한다고 저한테 와서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어요. 그 팜플렛을 읽어봤는데 저 정말 그 팜플렛에 써있는 글을 보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 그 쓴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음악을 이해하는 방법. 1.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갈 때까지 듣는다. 농담이야. 진짜 써있던 거예요. 2. 많이 듣다 보면 정이 생긴다. 3. 그래도 모르겠으면 사무실로 연락해라. 4.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해라. 5.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다시 이해할 때까지 다시 들어라.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를 정말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기에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써놨더라고. 아니, 음악이 왜 들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듣는 거, 저는 제 마누라 얘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음악을 즐기러 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거를 왜, 물론 어떤 음악, 정말 심오한 음악들도 있어요. 전 그게 없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100명이면 100명에다 심각한 음악을 쓰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 정부나 우리 지금 파티나 정당이나 많은 것들은 이제 시장주의를 이끌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술, 특히 음악 분야는 시장에서 한 걸음 멀어져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 돈 받고 외국에서 연주하는 사람 제가 이때까지 딱 보기에는 두 명밖에 없어요. 정명훈 선생하고
그 사라장이라고 있어요. 장영주 씨 발견한 친구. 나머지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뭐 하늘처럼 보는 백건우 선생님조차도 그 여러분들 해외에서 받는 실제 개런티 알면 기절할 거예요. 정말 적어요. 거기에 1%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음악 아까 제가 메이저라 그랬죠. 거기에 선다는 건요. 10만 명이 한 명꼴이에요. 10만 명이 한 명.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여기는. 그 사람들 몇 명 지휘자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나라 정명훈 씨 뭐 한 번 지휘할 때 1억씩 받는다고 뭐 난리를 쳤는데 해외에서 보면은 베를린 필이나 뭐 실제 뭐 오케스트라 나오는 거 그렇게 딱 나와요. 뭐 우리나라 하면 7천분, 8천, 그러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근데 실제 받는 거는 거기에 5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전체 음악하는 사람들의 10만 명 중에 하나 되는 사람들이 그럼 몇 명이나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음악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왜 소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최고를, 언제나 최고를 목적으로 해요. 한국에선.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국 최고의 대학에, 그것도 대학원생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과연 이 중에서 탑이 될 사람이 한 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악계에서 메이저 무대에 들어간다는 건요. 여러분 여기 강의실인 사람들, 여러분 정도의 수준되는 사람들의 한 10배 정도의 사람이 있을 때 그중 한 명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다 굶어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처럼? 아니잖아요. 다 자기 몫이 있고 자기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몫을 찾은 만큼의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연주를 해요.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는지.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듣고 많이 열심히 하면은 정말 1류하고 2류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음악에서는. 물론 음악에서의 아주 요만큼의 차이는 무시무시할 정도의 큰 격차죠. 그거는 제가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도 있다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박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옛날부터 하우스 콘서트라는 거 혹시 여기 들어본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집에서 하는 음악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들고 연주도 없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노는 게 너무 보기 딱 해가지고 하우스 콘서트라는 거를 시작했어. 연희동에서. 자기 결혼한 와이프 집에서. 그 다음에 그 하우스 콘서트를 처음에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뭐 외국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 간단해요. 그 들어갈 때 2만 원. 그 중에 만 원은 연주자, 만 원은 자기 스텝 나눠 갖는다. 그게 컨셉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저는 그거 분명히 실패할 거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그렇게 돈 내고 들어갈 만큼 좋아하지 않을 거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받지 마라. 근데 제가 틀렸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연주회가 200번 넘게 있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음악계에서 이제 특히 클래식 음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온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안 듣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달라요.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내고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왜 1%를 위한 음악, 그러니까 서울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왜 1%를 위한 그 큰 금액을 쓰냐 이런 비판을 많이 듣는데요. 그 1%가 당연한 게 듣던 사람만 와서 또 듣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확실한 자유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그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연을 당했다든지 뭐 다른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아 그날 뭐 학사 경고를 하나 받았다든지 그럴 때 뭐 기분 풀이로 한번 연주에 간다 그럴 때 그냥 한번 돈을 내고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한번 갈 때 한번 봐요. 그 여자분들 계실 때 남자친구 교양 수준 볼 때 음악회 데리고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자고 있으면 얘는 아니다. 그 얘가 뭐 옆에서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뭐 연주자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생각하면 돼요. 아 얘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음악을 즐기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단순하게 이게 문화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뭐 예술을 여러분들이 향유를 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인격적 도움이 되고 전 그 소리 안 믿어요. 제가 봤던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성격 정말 안 좋아요. 다시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좋아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죠. 연습을 해요. 저는 연습을 좀 독하게 시키는 편이에요. 그 저희 연주자들이 저한테 처음에 악마라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악마도 모자르다, 마왕이다 그러는데 연습을 시킬 때 이제 성질이 나와요. 처음에 한 번 반복, 두 번, 세 번, 네 번, 심할 경우 20번은 똑같은 프레이즈를 같이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난리가 나죠. 울고 불고. 오죽하면은 제 주변에 음악하는 여자를 남편으로 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의 제목이 가시밭길이래요. 이게 저도 농담이면 좋겠는데 진짜. 자, 이렇게 음악가들이 성질 나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최대한적으로 뭔가를 내보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냐. 많이 듣는 거, 많이 보는 거, 이거 힘들더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음악하고 다른 부분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사상하고의 여러 문제점들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운동권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윤희상 선생의 광주의 영원히를 딱 들려주면서 네가 이거 들으면서 그 여기에 대한 시대적인 거하고 이 사람에 대한 걸 좀 읽어봐라. 얼마나 이런 음악이 좋은 거 아니냐. 저 솔직히 말하면 윤희상 선생 작품 중에서 그 작품 제일 싫어요. 어떤 얘기를 강요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는 그건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상이란 음악을 가지고 사상을 한다. 이건 가능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을 음악을 통해서 유출을 한다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음악을 들으면서 저를 아니까 이 음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상을 논한다? 그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한국 음악 창작 음악들의 대부분들을 보면요. 좀 재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악들 제목이 너무 저한테 어려워요. 뭐 변용, 뭐 일탈적, 뭐 한시적 일탈,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봤더만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그 이상한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런 제목이 제일 나은데 이제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제목이 X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X라는 용어는 몇 가지 있죠. 뭐 라틴으로 10이라는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웹툰이라는 이런 거 보면 X로 가려져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던지죠. 그러면 그런 게 사상이 반영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기쁨이나 뭐 이런 거 주고 뭐 여러분들이 이끌 수 있다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항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반항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 이 자본하고 돈하고 지위하고 명예하고 학교, 여기에다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제가 사실 이거는 음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아시잖아요. 고대는 음대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내 딸은, 내 아들은 음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들었던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하지마 그럴 것 같은데 제 음악에 대해서 몇 가지는 설명드릴게요. 저는 제 음악을 처음에 공부를 했던 거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에는 그때는 저희는 서울 과기고는 없었고요. 그때 경기 과고밖에 없었어요. 그때 광주 있었고 그때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아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바로 전학을 가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법대를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던 게 지금처럼 뭐 실기가 이렇게 막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학력고사가 모든 걸 자주 유지하는 그때 시기여서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배웠던 음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적불명의 현대음악이었어요. 연주자가 도저히 연주할 수 없는 이상한 걸 써놓고 자기들끼리 1등, 2등 써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 세계에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왜 저딴 짓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안에서 먹고 살려니까 그걸 금방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건 되게 쉬워요. 자기를 속이는 거는 남을 속이는 거에 1000배 정도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0배 정도 쉬워요. 자기를 속인다는 거는 그냥 편하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곡을 써가지고 뭐 외국 콩쿨도 뭐 입상을 하고 덕분에 그것 때문에 군대에도 이제 특례보 진역을 받고 그 다음에 6월 갔어요. 6월 갔는데 베를린 음대 시험을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뭐 제가 실력이 안 됐겠죠. 그래서 그때 베를린 공과대학에 베를린 테크니컬 우니버시테트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물리학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하다가 마침 펜데레스키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도 작곡가하고 지휘자한 분인데 근데 그분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폴란드를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폴란드는 완전 영역이 다른 동네예요. 영역이 달라요. 거기는 동구권이었고 그거는 거의 북한하고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를 간다고 마음 먹었을 때 많은 사람들 말렸죠. 너 혹시 거기 가다가 북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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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때까지 한 걸 곡을 한번 보자. 쭉 보시고 한 두 시간을 그냥 쭉 보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한 게 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또 카운트 포인트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 한 두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미안하지만 넌 나 말고 다른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거기 갔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군대도 안 갔는데 1년 재수하지.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또 그분이 말씀하신 카운트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운트포인트가 뭐냐?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대입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딱 1년 되던 날 다시 갔어요. 그분이 딱 보자마자 저한테 얘기한 똑같아요. 그때는 딴 거 보지도 않고 물어보더라고.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 그때는 제가 한 3시간을 정말 잘잘잘잘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너는 작곡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가 갈리더라고요. 이가 갈렸어요. 아니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오기예요. 그때부터 오기예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제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부터 게을렀지만은 정말 그때 1년만큼은 정말 원 없이 공부해 봤어요. 딱 1년 되는 날 또 가서 만났어요. 제깍제깍 만나는 주시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그때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 또 물어봐. 아, 돌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간략하게 20분 동안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쫙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아는 걸 모든 걸 다 통지박해가지고. 그분이 딱 듣더니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는 다른 거 이전에 인간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나쁜 말씀은 안 되는데 정말 그때 그 사람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냥 정말 씨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집부터 우리 집까지 한 걸어서 30분이 넘는 거리인데 그거 펑펑 울면서 왔어요. 짐 싸자. 내가 뭘 하려고 무슨 영화 보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집에 와가지고 쭉 정말 짐을 다 쌌어요. 짐 싸고 다 끝나고 이제 진짜 간다 생각하니까 모두 그렇고. 근데 뭐 울고불고 하면서 지냈죠. 새벽 한 2시 반쯤에 갑자기 뭐가 번쩍하더라고요. 저 그때 2시 반인지도 몰랐어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 집에. 전 2시 반에 전화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또 2시 반에 전화를 그 사람이 딱 받았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누군지도 안 물어봤어요.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 대답했냐면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라고. 디스커션, 디알로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 6시 반까지 공항으로 여권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6시 반에 갔어요.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이때까지 음악을 머리로 했다. 시작점이 어딘가 생각을 해라. 음악을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나한테 배울 생각을 했지. 너는 나한테 얻어갈 생각을 했지. 너는 음악한테 헌신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냐. 너는 나하고 와서 음악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변했죠. 변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제가 두 번째 느꼈던 거는 그분이 저한테 네가 음악하는 거 말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국경 없는 의사한테 지원을 시켜가지고 채찬을 보냈어요. 그때 한참 전쟁 중이었거든요. 속으로는 그래, 군대 갔다 오자.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전쟁터는 군대가 아니더라고요. 무시무시했어요. 제 눈앞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요. 하루에 몇십 명이에요.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냥 팔다리 없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폭탄 하나 터지죠. 참, 저 영화 보면서 여기 웃는 게 있어요. 폭탄이 막 터지는데 막 뛰어다니잖아요. 폭탄 터지면요. 저 끝에 터지더라도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뛸 수가 없어요. 저기서 터지면 우리는 날아가요.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진짜 만화죠, 만화. 총소리가요. 저는 그런 소리인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총하고 거기서 쓰는 총하고 또 달라요. 정말 딱콩딱콩 하는 소리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밤새도록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사람들 보고 정말 지나가는데 어떤 애 둘이 아버지를 묻고 있더라고요. 왜 묻고 있냐 물어보니까 빵을 자기들 위해서 빵을 치다 맞아 죽었대요. 지옥이에요, 지옥. 저 가끔씩 뭐 여러분들 뭐 포털이나 이런 데 댓글 달 때 북한이하고 전쟁이나 한번 해보지라는 이런 식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보면 정말 최악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고, 전쟁은요, 낭만적이 뭐다, 그냥 모든 걸 파괴해요. 모든 게 없어져요. 인성, 뭐, 아무것도,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음악이 뭐지? 이 사람들한테 음악이 뭘까? 그 사람들한테 뭐,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거기 혼자 앉아서 연주한다?
그게 감동인가? 이 사람들한테 왜 예술과 왜 문화가 필요한 거지? 나는 너무 이때까지 배부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제가 살면서 그때만큼 슬픈 적이 없었고 그때만큼 괴로운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게 아무런 이유가 없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느꼈고 눈으로 봤어요. 걔네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붕대, 붕대도 없어요. 전쟁 되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맑은 물. 그 흙탕물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치스러운 예술 얘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우리 단장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음악 포기하고 여기서 평생 여기서 자원봉사할 거다.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근데 넌 신을 믿느냐? 모르겠다. 옛날에 믿었는데 이 참상을 보니까 내가 신이 있다는 거를 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은 존중을 한다. 신을 믿는 사람은 존중한다. 근데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저 절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널 여기서 보내서 네가 이거를 보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너에 대한 의미는 네가 찾아야지. 여기서 찾지 마라. 여기는 네 도움이 필요한 데지 네가 여기서 크는 데가 아니다. 뭔가 착각하지 마라.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다퉜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가장 많이 다툰 이유는 저는 여기서 아무런 학회나 협회나 소속이 없어요. 싫어요. 그 사람들 같이 있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비판을 하죠. 비판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네가 우리하고 같이 안 있으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 사람들의 결과 지금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오케이 너 혼자 잘 살아온다. 지금 하나 바라는 거는 제발 우리한테 다른 영향을 끼치지 말아다오. 너무 비굴해요. 이런 비굴한 사람들하고 이런 힘든 사람들하고 지금 20년을 싸워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겪은 그 연주자들 그 불쌍한 놈들 보느라고 또 20년을 또 싸워왔고 솔직히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봤고 제가 여기서 노력을 해야 될 거는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씨는 뿌렸다고 생각해요. 시딩은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여기서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저를 알아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세계도 있구나. 또 저렇게 어떻게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몇 명씩은 있구나. 그걸 통해서 서로 간의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주자들 그냥 화려하게만 보이지만은 그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거 가슴 아프, 저는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보니까. 사실 이쪽도 여러분도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저도 옛날에 그 베를린에서 공부할 때 정말 그 과제 내주면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뭘 좀 만들고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로 좋았죠. 우린 그때 백스라는 걸 썼어요. 백스라는 컴퓨터를 썼는데 근데 코딩해서 들어가는 것만 정말 한 일주일 코딩하면은 정말 그거 그 컴퓨터로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그때는 거의 기계였어요. 지금은 뭐 C도 있고 뭐도 있고 그때는 거의 기계요. 뭐 잘 해봤자 어셈블리? 그 당시에 포트라만 쓰는 사람도 하도 굉장히 좀 아는구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노력하는 거는 뒤에서 모르죠.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아, 당신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라가 먹고 산다. 당신들이 열심히 하니까 가족이 먹고 산다. 당신들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 회사가 먹고 산다.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조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애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떠들었던 이유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왔을 때 뭐 음악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 오기 전에 바로 그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이유로 좀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음향 시설이 제대로 안 된 데서 들려주니까 거의 웅웅웅 소리만 들리지 뭐 전혀 음악적으로 뭐 여러분들 시끄럽다. 나는 똑같은 얘기가 된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들어라. 자, 그런 거는 좀 없어, 그런 거를 좀 안 해보려고 일부러 오늘은 제 음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안 했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들어오셨을 때 오늘 그 전단지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하는 연주에 대해서 PR을 하고 여러분들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이런 거는 음악가로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광대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실 분들이 있으면은 뭐 단체로 오시면 제가 알기로는 30% 할인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조교분이 만약에 해서 다 모아서 같이 온다면은 6월 5일날 IBK홀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가장 잘생긴 첼리스트예요. 뭐 남자분들이 뭐 관심 없겠지만은 독일에서는 뭐 차세대 첼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첼리스트 둘 중에 하나고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에서 다섯 명 중에 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좋은 첼리스트예요. 그 피아니스트는 제가 정말 동생처럼 아끼는 정말 좋은 피아니스트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느끼고 싶으면 이 연주에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저는 이 연주, 이 첼로 소나타가 뭘 썼냐면은 체첸 거예요. 체첸을 왜 썼는데 체첸에서 전쟁 나기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날을 그린 거예요. 전쟁 나기 하루 전에 너무너무 고즈넉하고 산는 바람 불고 아이들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로맨스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그 다 바로 다음 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쁘다 좋다 정도는.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얼마